네, 안녕하세요. 테헤란로 커피 클럽에 우리가 쓰는 노트 주제에 초대를 받은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소개 아주 조금 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이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더 길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 먼저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희 레드윗은 과정을 증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결과에 많은 집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나 논문 이런 것만 제출하라고 하고 평가 요소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는 노하우가 담겨 있고 고민이 담겨 있고 실패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관리하고 인증해야 향후에 더큰 가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타겟하는 거는 연구 분야의 기록인데요. 저는 대학교 오기 전만 해도 보시는 화면처럼 좀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실험을 할 것만 같았고 그 과정들이 좀 탑시크릿으로 관리가 될줄 알았습니다. 네, 현실은 보시다시피 연구원들 책상에 널브러져 있고 뭐 집이나 강의실이나 뭐 이런 연구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연구 기록이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좀잘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연구 노트라는 개념이 생겨났고요. 이걸 법령으로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보통 연구원들은 이렇게 국가 과제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랑 같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연구 노트를 제출하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연구 노트라는 게 위변조가 되면 안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이런 노트를 그냥 낸다고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페이지마다 작성자가 자기가 쓴게 맞다라는 서명을 해야 되고요. 제3자가 내가 얘가 쓰는 거 봤다라는 서명도 해줘야 되고요. 이거 언제 어느 시간에 썼다라는 타임스탬핑이 있어야 연구노트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원들한테 연구노트를 제출하세요 하면은 연구원들은 그때 모여가지고 기존에 썼던 거를 다시 그 연구노트 형식으로 쓰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기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된 노트들을 사진만 찍으면 연구노트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올라온 형식들을 다 블록체인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변조 방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넨젤스 파트너스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했고, 최근에 프리A 투자 유치하면서 정식 버전을 출시한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저희가 다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 역시 공대생들이 만든 공대 프로그램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 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감독님이 장진 감독님이었고, 이 장진 감독님의 그 작품들이 굉장히 위트가 있고 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이라서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쭉 제주도에 살았는데, 어느 날 공부가 너무 안 돼서 장진 감독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게 돼요. 아, 저도 감독님 같은 영화 감독이 너무 되고 싶고, 저 제주도에 사는 고등학생이고, 너무 만나 뵙고 싶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실제로 장진 감독님께서 그 답장을 해주세요. 나안 그래도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저한테 해주신 조언이, 영화 감독이 되고 싶으면 문예창작학과를 가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던져주셨는데 저는 정말 그말 곧이곧대로 문예창작학과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문학 소녀처럼 지내게 되었고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장진 감독님한테 또 연락을 합니다. 아, 감독님 조언 덕분에 실제로 문예창작학과에 오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하니까 그럼 올라온 김에 한번 연극을 내가 표를 줄 테니까 한번 봐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제주도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지, 연극이라는 걸 접할 기회가 단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연극을 보게 됐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요. 예, 왜냐하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건물을 폭파시키고 싶다 하면, 뭐 CG를 쓰든 어떤 장비를 쓰든 폭발을 시키는 걸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장치나 배우들의 몸짓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그 장면을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느꼈고, 그 매력에 빠져서 또 꿈이 바뀌어요. 올라오자마자, 아, 영화 감독이 아닌 이런 연극을 만드는 희곡 작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희곡만 쓰고 희곡 작가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희곡 작가는 1년에 뭐 한두 명 뽑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어서 사실 4년 가지고는 안 되는 작업이었고, 실제로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희곡 작가는 안 됐지, 나는 이제 뭘 하지? 라는 그 갈림길에 섰는데, 그때 저희과 선배들이 굉장히 방송 작가에 많이 진출을 해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좀 받아서 EBS의 어떤 한 프로그램의 방송 작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의 도망치다시피 나왔던 기억이 나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방송 작가는 조금 험난한 세계에 있고,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 제가 평생 들을 욕을 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 제가 인정을 좀못 받는 위치였어서, 아, 내가 이 작업을 한 10년 넘게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할 때, 아니다, 이거 그냥 지금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백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제 뭐 먹고 살지라는 또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저희 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와요. 아, 내가 출산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애를 너무 보기가 힘들다. 너가 백수니까 조금 도와달라. 그래서, 아, 좀 며칠 도와주려고 그때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 조카 사진인데, 이때 좀 놀랐던 게 제가 아기를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가 울면 왜 우는지 알고, 또 애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애를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지를 그냥 느낌적으로 다 알겠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모르는데 저는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아, 나는 이렇게 내니를 해야 되나라는 진지한 고민까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저는 육아라는 세계에 원래 접할 기회가 하나도 없다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들은 왜 없지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왜 없을까 하면서, 제가 당시에 애기 맨날 일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막 제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들을 막다 썼어요. 막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놔 보자 라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좀제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교 내내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통보를 받고, 아기를 아는 상태에서 진짜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언니가 볼땐 얼마나 꼴보기가 싫었겠어요. 아기 안고 우는 게 이제 뭐 하는 거지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야, 소개팅을 시켜줄 테니까 소개팅을 좀 나가봐라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 나 그렇게 급하지 않다, 나 그렇게 외롭지 않다라고 거절을 했는데, 저희 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글을 쓴다는 애가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고 글을 쓰려고 하냐. 소개팅도 사람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듣고,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럼 소개팅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덥석 울게 돼요. 그때 처음 소개팅을 받은 사람이, 물론 이런 하석진 씨는 아니었지만, 뭐, 카이스트의 굉장한 공대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공대생인 분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까지 문과 사람들만 만났었고, 문과 사람들과의 대화만 했었는데, 약간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물론 공대여서 특이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식 뭐 좋아하세요? 약간 이런 소개팅에서 흔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혹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냐라고 하니까, 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A라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떤 집 가면 맛있고, 어떤 집 가면 맛이 없어서 이거를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만나보고 싶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번 더 만나봤고, 실제 지금까지도 이혼이 돼서 잘 만나고 있는 분이었어요. 아무튼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조금 저의 시선에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주세요. 제가 뭐 그때 아이디어들이 있었다면 아이디어들 막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분은 기술적으로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진짜 구체적인 기술을 접목한 방식으로 항상 해결책을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 만약에 아이디어도 있고 뭐 기술로 풀수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뭐 사업자는 어떻게 내며 팀원은 어떻게 구하며 이건 어떻게 해? 라는 약간 이런 난관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제 주변에서 한 3명 정도가 저한테 카이스트에 이런 스타트업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 너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네가 맨날 아이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진짜 배워봐라라는 제안을 정말 다른 사람 3명한테서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나는 문과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카이스트에 들어가? 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써보는 게 뭐가 문제야? 그냥 써볼 수는 있잖아. 라는 말을 듣고 또, 그래, 뭐 써볼 수는 있지 하고 써봤는데 정말 운이 좋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창업을 배울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배울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다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 가르치고, 이론보다는 좀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수업 말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걸좀 물어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창업을 배울 수 있구나. 라는 걸좀 깨닫기 시작했고, 여기 들어갔을 때제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들이 우리 뭐라도 만들어 보자. 라는 걸 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반려동물 미용실 예약 앱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만들었던 UI고요. 이거를 거의 개발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있을 때 어떤 한 투자사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해요. 아, 너희 펫쪽 하고 있으니까 요즘 뜨는 블록체인이랑 한번 엮어봐라.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이 뭐예요? 뭐 이랬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알 거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엮어봐라라는 제안을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지? 하면서 좀 뭔가 기획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실제로 그때는 블록체인 너무 모르기도 했어가지고 잘안 됐어요. 이게 좀잘안 풀린 걸 보고는 또그 투자사분께서 너희가 원래 펫 뷰티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뷰티 블록체인을 해봐라라는 제안을 해요. 이때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실제로 공부를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를 좀더한 상태였고 거기서 실제로 이런 코스메틱 회사들까지 연계를 해줘서 실제로 이건 아이템이 잘 나왔고 제가 이 회사 만들어지고 시드 투자까지 받았고요. 또 아이템이 실제로 뭐 테스트에 많이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여기에 코파운더로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년 뒤에 딱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온 아기를 보다가 온 케이스여서 화장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예 모르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한 인터뷰를 10번 정도 넘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다 거절을 받아요. 막 우리 바쁘다. 뭐 우리 부서가 아닌 것 같다. 우린 블록체인이 뭔지 모른다. 우린 안할 거다. 뭐 이런 답변들을 받으니까 실제로 약간 화장품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제가 기획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약간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모두 학교도 딱 졸업을 했거든요, 카이스트도. 그래서 이렇게 좀 백수가 돼서 정말 침대에 누워서 아, 나또뭐 하지? 이런 또 경험을 겪게 되죠. 근데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뭘 배웠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업 시작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구나에 대한 건좀 알았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공부를 해본 것 같다. 근데 아쉬웠던 거는 내가 그 도메인을 너무 모르니까 할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게좀 정리가 되고 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아는 뭐 대학교랑 대학원에서 좀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아이템들을 되게 많이 나열을 했어요. 블록체인 적용하면 좋을 만한 내가 생활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정리를 해봤고, 이런 아이템을 들고 다 교수님마다 찾아가서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라는 자문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게 연구노트였고, 이거는 진짜 블록체인으로 썼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아서, 아, 그럼 이제 진짜 소비자들이 필요한지? 좀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고 좀 가설들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뭐 회의도 하고 영상으로 미팅도 하고 뭐 서명 기록도 하니까 뭐 사진도 필요할 거다라는 가설 하나랑, 아, 요즘 연구원들은 아이패드를 다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패드 버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원들은 굉장히 아날로그의 영향이 되게 더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실험 환경에 막 이런 제품들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그 변화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무조건 수기 노트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기록의 70%가 거의 서명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수업 때는 많이 쓰는데 연구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서, 아, 이런 서면 기록에 좀 타겟한 솔루션이 필요하겠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뭐 가설부터 해서 검증하는 과정까지 카이스트 창업 경진대회에 나가면서 실제로 너무 운이 좋게도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됐고요. 이때 3개월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인데 3개월 동안 계속 참여를 해주신 문앤젤스 파트너스에서 그 과정을 봐주시고 바로 시즌 투자 유치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11명의 팀원이 모여서 다 같이 이런 연구노트를 만드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제가 좀 많이 듣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아, 이게 내가 왜 창업을 하고 있을까 하는 사실 저도 많이 스스로 하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홍대에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창업을 하기도 훨씬 전에 그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고아원 원장 사주다. 그래서 뭔가 뭘 하더라도 누군가를 막 먹이고 재우고 이런 게 항상 있을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내가 지금 팀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그런 사주가 이렇게 풀린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농담 삼아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저는 대학원에서 시작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동아리 같아요. 동아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점점 서비스가 성장을 하는 속도에 맞춰서 회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 정말 뭐 체계도 없고 그랬지만 지금은 점점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이건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회사가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회사랑 팀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가 창업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창업을 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저희가 경진대회를 한 3개월 동안 나가는데 그때 보통 한 개발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개발자분들은 보통 막 소비자 조사하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으세요. 왜냐면 안에서 개발을 하기 되게 급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마지막에 IR덱을 막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난관을 겪었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지? 저거, 아, 어떤 구성을 해야 가장 좀잘 와닿을까? 보통 연구노트가 좀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개발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그동안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안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야 내기 시작했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야 아이템이 이해가 됐대요. 아, 3개월간 코파운드로 같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야 이해가 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저랑 함께 하고 그 과정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저와 같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새로운 팀원들이 오면은 이분은 우리 아이템을 모를 거다라는 가정하에 계속 가서 제가 옆에 붙어서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건 제가 좀 하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을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사실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 대답을 하기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과정 중에서 했던 거는, 제일 좋았던 거는 최근에 프리에이 투자 유치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행복했는데, 그냥 투자를 받아서 행복했다가 아니라, 제가 팀원들한테 한 약속이 있었어요. 원래 저희가 시드를 받을 때, 보넨젤스 말고도 다른 딜이 몇 개가 있었고, 몇 배나 큰 돈이었고, 밸류도 좀더 좋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약간 나는 그래도 보넨젤스 파트너랑 가고 싶다. 왜냐면 그 파트너가 정말 저희를 위해서 약간 독설도 해주시고 뭔가 제가 자만하지 않게끔 끌어주실 것 같았고 이런 사람이랑 가야겠다라는 그냥 제 느낌이었어요. 막 논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팀원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진짜 이거는 내 감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딱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내가 진짜 1년 이내에 그것보다 훨씬 더큰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딱 약속이 지켜져서 저는 아 내가 그때 한아 8개월 전에 했던 약속을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믿어준 팀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낀 순간이었어서 지금까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직 대전 쪽에서 연구원들 타겟이라서 그쪽에서 지금 있고요. 아직도 서비스를 좀 발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